안녕하세요, 구씨입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날이에요. 뭐 처음으로 협찬 제품이 들어왔습니다. 이 녀석인데요, Made in Germany 이렇게 써져 있죠. 독일의 페넥 화롯대입니다. 페넥 화롯대는 일단 기본적으로 조립하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재원상으로 ET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두꺼운 스테인리스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조립을 한번 해보면 여기 홈이 두 개짜리 있고 하나짜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홈 하나 끼우고 해서 이렇게 조립은 홈을 맞춰서 끼우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처음에 홈 두 개짜리 이렇게 끼우고 그 다음에 홈에 이렇게 하나짜리 딱 끼워주면 탁탁 맞아떨어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끼우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화롯대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구성품은 옆판 두 개, 밑판 두 개, 뒷판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뭐 그리를 옮기거나 얘네들을 옮길 때 쓰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철판을 이용해서 높이 조절을 하면서 불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맨 아래 칸에 굽다가 뜨거우면 이제 위 칸으로 올리는데, 얘가 이제 보통 올리는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같이 줘요. 이렇게 딱 끼고 이렇게 해서 이 철판이 이렇게 맨 위 칸이나 중간 칸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래서 얘 자체도 굉장히 두껍고, 스테인리스 이렇게 두꺼운 화롯대는 처음 봤어요. 제가 쓰고 있던 지금까지 여러 그 스테인리스 화롯대가 많이 얇았거든요. 그래서 열변형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얘는 일단 두껍기 때문에 열변형이 안 올 것 같은 제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저한테 보내준 이 화롯대는 이제 와이드 2.0이라는 이제 화롯대고요. 그러니까 2.0이라서 지금 인터넷에서 기존에 지금 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길어요. 조금 더 큰 것 같고, 그리고 저한테 추가로 보내주신 거는 이렇게 위에 철판 요리를 할 수 있는 철판을 하나 더 옵션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이고 이 철판 하나는 옵션, 그리고 가방도 옵션. 여기 맨 아래 칸에다가 뭘 올려놓고 맨 이 칸에서 또 조리도 할 수 있네. 그래서 2단으로 가능하다. 요게 이제 장점이고, 이 만들어진 게 다 레이저 커팅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날카롭거나 면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척도 편하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한번 써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밑에가 열이 안 내려가서 여기 밑에 이렇게 뭐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고, 바람 구멍들이 밑에 있어서 바람이 잘 통할 것 같고, 얘는 이제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장작을 사면 이런 장작이 보통 들어있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장작 숱이 이렇게 얇게 깔리면서 요리를 하거나 이런 거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차콜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요리를 하게 됩니다. 이 스테인리스 화롯대들이 맨손으로 만지면 이런 얼룩얼룩한 게 생기거든요. 기름 막 묻고 그러면 이미 이제 그런 식으로 생긴 것 같아. 벌써 장갑을 끼긴 했는데 한번 장작을 한번 써볼게요. 장작을 가지고 얘가 과연 그 고기만 굽는 용으로 쓸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약간 불멍용 화롯대로도 쓸 수 있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왜냐면 근데 이번 영상은 테스트기 때문에 별로 저희도 뭐 이렇게 큰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저 테스트기 때문에 카놀라유를 소심하게 부은 것 같기도 해서 포치로 한번 보강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불은 좀 잘 붙는 것 같고 기다려 볼게요. 일단 불멍을 하기에는 그래 나쁘진 않네요. 근데 이제 주변이 이제 그을리기 시작하는데, 비싼 화롯대 사실 제가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비싼 화롯대들은 이 스테인리스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쓰다 보면은 더러워지고 금방 날잖아요. 이게 화롯대라는 게 사실 한번 쓰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이 뭐 어떻게 중고로도 파기도 애매할 정도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화롯대가 장작을 더 올렸고요. 이제 기다려 볼게요. 이게 생각보다 장점이 이 뒷판이 뒤에서 바람을 막아주니까 좋긴 한데, 야 엄청 그을리네. 세척을 잘해야겠네. 어우 뜨거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생각보다 열기가 뜨겁네. 이 정도에다가 이렇게 구워볼까요?
이렇게 3단 불조절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들어서 맨 아래 칸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럼 이제 바로 제일 뜨거운 불이 연기가 이렇게 닿으면서 바베큐의 그랬던 그 향이 되는 거죠. 보통은 사실 이런 구이는 이런 장작도 장작인데 장작보다는 차콜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차콜이 화력이 오래 가거든요. 이런 장작은 활활 타다가 숯도 아니지 이렇게 나무가 돼버리면 사실 금방 죽어요. 나무를 더 추가하면서 그 불이 활활 타기 시작하면은 이런 구이는 이제 좀 맛이 없어지잖아요. 너무 타버리고 옹조님이 이렇게 꼭 가져가요. 짜라락 짜라락 가운데에 이렇게 대파 두 개 쫙. 자, 다 구웠습니다. 한번 먹어봐요. 어머니 어때요? 엄청 맛있게 생겼지? 먹음직스럽지? 한번 먹어보세요, 엄쩌님. 불향이 좀 느껴지지? 맛있던가, 그치? 괜찮아. 맛있지? 이렇게 살짝 입가심으로 먹어야 맛있어요, 고기는. 기다려, 아직. 엄마, 너 드셔. 파이프에 구워 먹잖아, 맛있다. 저기다 이렇게 사선으로 화려하게 하고 딱 음식 사진 들어 올리면 정말 너무 예쁘다. 애초에 그 멋진 사. 저희가 오늘 저녁을 먹기 위해서 새우를 또 사왔습니다. 하루 때 새우를 한번 구워볼게요. 살아있는 새우입니다. 오늘의 새우는 차코를 이용해서 구울 거고요. 코를 불을 붙이기 위해서 나무를 좀 이용해가지고 먼저 좀 바로 불을 붙인 다음에 바로 차코를 올릴게요. 이제 이거 올려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새우가 많이 올라갔는데 좀 아래로 내릴게요. 한 칸만 더 내려야지. 좀 많이 뜨겁지 않네. 근데 얘가 2단으로 요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뒤집어야 되는데 이거 살짝 뒤집기는 어렵네요. 이게 위에 얹어져 있어서. 저희 지금 새우 까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사실 완도에서 회 사왔거든요. 회 맛있어? 먹어봤어? 아 그래. 물을 말아서 잘 익힌다니까. 야! 안돼 이거 말해 조심해. 불맛 나지. 마지막으로 고구마, 군고구마 해 먹을게요. 이거 하루 때 뭐 마지막이죠 뭐. 하루 때 한번 세척해 볼게요. 이제 세척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일단 뭐 조립도 쉬웠지만 분리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판들은 일단 전부 다 평평해요. 이렇게 물들을 이렇게 뿌리면 뭐 세척이 되겠죠. 근데 사실 뭐 음식 해먹는 데만 좀 조리하는 데만 세척하면 되고 나머지는 또 하루 때는 한 번 쓰면 다 이렇게 돼. 사실 이게 제가 처음이니까 이렇게 씻어서 보여드리는 거지 다음부터는 그냥 대충 숨만 털고 이렇게 쓸 거 같아요. 제가 음식 닿는 부분은 그래도 세척을 좀 깨끗하게 해야 다음에 먹을 때 편할 것 같아가지고 수세미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확실히 잘 닦입니다. 여기는 이거 그린은 홈도 크고 그래가지고 세척하기도 편하네요. 얘 보면 얘는 거의 이제 새 것처럼 변했어요. 오늘은 이제 새로운 화롯대를 가지고 그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개봉을 했고요. 오늘 화롯대는 페넥 화롯대이고 독일산이에요. 뭐 제가 뭐 수입산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 좋아요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 스테인리스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튼튼해요. 조립도 굉장히 쉬운 편이었고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좀 예쁘죠. 디자인이 좀 예쁜 편이에요. 지금 기본에는 이 그릴 하나만 있지만 옵션으로 추가 구매를 하면 이제 옵션을 추가 구매를 하면 이런 이제 철판이 딱 들어와서 밑에서는 그릴 요리를 하고 위에서는 또 철판으로 동시에 두 가지 요리를 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감 자체가 날카롭거나 이렇게 뭐 손이 다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왼손으로 만져도 부들부들하고 다 평면이라서 세척이 좀 이제 쉬운 편입니다. 제가 방금 세척 이제 영상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세척하는 데도 어려운 문제는 없고요. 불 붙이기도 쉬운데 제가 생각하는데 얘는 나무 장작보다는 차코를 이용해 가지고 요리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코를 바닥에 넓게 깐 다음에 요리를 하면 고기가 한 점, 두 점, 세 점, 네 점, 한 다섯 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한 세 명에서 네 명 정도까지는 딱 그 요리를 먹을 수 있는 정도가 커버가 가능한 것 같고, 그릴을 1단, 2단, 3단으로 조종을 하면서 불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이 좀 세다 싶으면은 맨 위에다 올려놓고, 아니면 아래에서 내리다가 이제 거의 다 익어서 훈훈하게만 먹겠다 싶으면 메뉴칸에 올려놓고 이제 너무 막 바싹 익으면 맛없으니까 약간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이제 좀 그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서 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화로 때, 고기 굽는 데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화로 때는 이런 지금까지 나왔던 화로 때들은 불멍을 위주로 하면서 고기 굽는 용도였는데, 얘는 정말 고기를 굽기 그릴 요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화로 때 같습니다. 요리를 하기 위해 화로 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화로 때를 좀 더 추천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느끼는 거지만 숯 버리기가 좀 힘들어요. 숯 버리기 이렇게 막 조립하는 애들 있잖아,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그 숯 재버리는 데에서 그런 거는 좀 저는 좀 불편했던 것 같아. 그냥 일체형으로 돼 있는 화로대 같은 거 그냥 뒤집어가지고 탁탁탁탁 터는 거, 그런 게 사실 관리하기 편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립을 하다 보니까 숯 버리는 데는 약간 좀 불편할 수 있다. 가져가가지고 그 앞에서 이렇게 탁탁 분해하고 이제 씻어야 되는데, 씻는 데는 또 괜찮다. 오늘 영상을 기준으로 저에게 조금 더 많은 협찬과 광고가 와야 할 텐데, 왠지 이 화로대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 그런 약간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오늘 영상이 나는 좀 숯불구이에 진심인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숯불구이를 위해만을 위한 어떤 화로대를 찾고 있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네요. 그런 분들은 이런 화로대를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